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밸류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직원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제가 KPMG 몸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방향성, 어떤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인이 하나의 팀으로서 그 어떤 같은 가치관을 공유를 한다는 게 밸류들이 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될 것인가. 저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그냥 알게 되잖아요. 저희가 전문직으로서 그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는 밸류가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그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고 우리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리지를 인티그리티가 엑셀런스입니다. 투게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주를 먼저 하겠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면서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용기,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적시에 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티그리티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침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페셔널로서 우리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우리 손끝에서 내놓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좌절을 훌훌 털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